저는 빅데이터가 뭔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. 빅데이터가 가장 빠른 길을 안내한다니 정말 신기합니다. 여긴 공사 신고 없었는데. 하지만 직접 발로 뛰고 경험해서 얻은 스몰 데이터도 빅데이터만큼 중요하지 않을까요? 제발 우리 애기 좀 찾아주세요. 하나, 둘, 셋. 애기야. 괜찮니? 남들이 보기엔 작고 사소한 일이 누군가에게는 아주 의미 있는 사건이 되기도 합니다. 스몰한 일만 예측하고 스몰한 내일, 주어진 내 몫을 최선을 다해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. 평범하고 스몰한 일상이 계속될 거라고 믿었습니다. 그녀를 만나기 전까진 말이죠. 아닙니다. 제가 무주의했어요. 죄송해요. 제가 고양이 알러지가 있어서 어떡하죠? 괜찮습니다. 그리고 한 달 동안 쫓아다닌 녀석이라 동선도 어느 정도 파악했고요. 한 달 동안 쫓아다닌 건데 어떡해요. 저 때문에 죄송해요. 아니에요. 버스! 죄송한데 제 핸드폰 좀 문제가 생겨서 그런데 핸드폰으로 303번 버스 언제 오는지 확인 한 번만 해주실 수 있으세요? 아니면 제가 택시 타러 반대쪽으로 가야 돼가지고. 저쪽 저 건물 보이시죠? 저기 뒤 주차장으로 가시면 버스 정류장까지 5분 정도 단축하실 수 있을 겁니다. 그리고 303번 버스가 4시각 정각에 도착하니까 지금 뛰어가시면 바로 타실 수 있을 겁니다. 저 이 동네 3년 살았는데 저쪽에 지름길이 있어요? 미안한데 어떻게 하지? 일단 모르겠다. 뭐야? 진짜 지름길이 있었잖아. 303번! 303번!